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았습니다.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저는 평생 진흥원장으로 영입됐거든요. 시민의 자리에서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 왔던 사람입니다.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는데 과정은 중앙당의 공관위에서 특별한 방침을 가지고 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제가 학원을